뭐 사실 어제 공식 훈련이 있어가지고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말을 안 했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계속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겨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.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.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요.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동기부여를 또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 시즌 준비했었는데 그 결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결실이 맺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또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가족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.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저는 제가 견딜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런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부모님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면서도 내가 포기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또 기분을 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그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아요.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하게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사실 오늘 경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 발탁이 된다고 해서 사실 기쁘는데도 사실 티를 많이 못 냈어요. 왜냐면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경기에 있어서 왜냐면은 오늘 경기에 이김으로써 앞으로의 1년이라는 시즌 동안 전북이라는 팀을 만날 텐데 그 기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. 드디어 가네. 약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드디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 드디어 가네요.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제 자신한테 사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좀 한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? K리그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표팀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동기부여를 계속 좀 주면서도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래도 제가 버틴 거에 대해서 좀 감독님이 인정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하지 않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제가 아닌 스포츠에게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감사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. 또 펜타포드 출신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그런 스킬들을 제가 배울 수 있다느냐 제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들어가면 감독님한테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볼 생각입니다.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와이프는 뭐 고령 오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고요. 장난으로 이제 어찌든 순간에 7부정이라고 해도 1등이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또한 뭐 1등이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젊었으면 제가 좋았겠죠. 근데 뭐 그렇기에는 제가 그때 나이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함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사실 시작이 남들보다는 이렇게 좋게 시작을 못했지만 제가 항상 이 자리 여기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선수들, 모든 지도자분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항상 임했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버틸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같이 훈련해왔던 지도자분들 그리고 선수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요. 또 지금 또한 감독님 또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이 있었기에 제가 좀 빛을 발해서 우승도 하고 또 제가 개인 커리어에 득점을 받고 대표팀도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. 정말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오늘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그래서 꼭 이기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했었는데 저희 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이제 가기를 응원했고 또
K리그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을 주셨어요. 뭐 제가 발탁이 안 됐을 때도 불구하고 응원한다라는 사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원을 해주신 덕에 버틸 수 있었고요.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꼭 이 자리에